지금 그 189번 국도를 따라서 쭉 달려왔는데요. 크라스키노까지 이제 한 30k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크라스키노는 이제 초기 이주해 온 그 한인들, 우리 고려인들이 정착했던 지역이고, 최지영 선생이 활동했던 지역, 또 이 안중근 의사가 이 독립전쟁, 그러니까 국내 진공작전,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치렀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도로는 초기 이주해 왔던 우리 한인들이 이제 러시아에서 이쪽에, 이쪽 지역을 개발하면서 도로를 닦을 때 바로 우리 한인들이 이 공사에 투입이 돼서 닦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쪽은 뭐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방금 전에 지나온 곳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또 비포장도 있었고 그렇게 좀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뭔가 좀 이렇게 좀 감회가 느껴져요. 예, 지금 그 옛날에 우리 그 이주 한인들이 닦은 길을 지금 제가 달리고 있다. 아, 이거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크라스키노로 막 들어왔고요. 여기 이제 길이 갈라지는데 오른쪽은 이제 중국 훈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직진으로 보이는 길이 바로 핫산을 거쳐서 두만강 북한으로 가는 길입니다. 크라스키노에서 핫산 쪽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두만강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그 비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자, 저 뒤에, 예, 저 언덕 오른쪽에, 아, 네, 뭔가 그 이 초록색 비석이 보입니다. 네, 안중근 의사의 단지 동맹비가 서 있고, 예, 이곳을 그 아주 그 자그마한 그 공원으로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예, 바로 여기네요. 네, 우선 여기 안내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안중근 외 11인 단지 동맹 기념비라고 되어 있고요. 1909년 그러니까 하얼빈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 저격, 저격이 있기 전에 3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음력으로는 이게 2월 7일이죠. 크라스키노에서 행해진 안중근 의사를 위시한 12인의 애국 의사가 맺은 단지 동맹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네, 아주 그 아담한 공원입니다. 오른쪽에 단지 동맹을 상징하는 비석이 서 있습니다. 단지 동맹 유지. 1909년 2월 7일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결사 동지 김기용, 백규삼, 황병길, 조웅순, 강순기, 강창두, 정원주, 박봉석, 유치홍, 김백춘, 김천화 등 12인은 이곳 크라스키노 연추하리 마을에서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단지 동맹하다. 이들은 태극기를 펼쳐놓고 각기 왼손 무명지를 잘라 생동하는 선열로 대한독립이라 쓰고 대한국 만세를 삼창하다. 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은 2001년 10월 18일 러시아 정부의 협조를 얻어 이 비를 세우다. 네, 비석의 모양은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를 했을 때 뚝뚝 떨어지던 그 핏방울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 이 독립투쟁의 어떤 그 타오르는 불꽃,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원 마당에는 지금 15개의 돌, 마치 그저 이 의자처럼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 돌을 처단한 다음에
그 여순 감옥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토를 처단한 이유 15가지. 이것은 이제 공원을 조성하면서 새롭게 만든 그런 그 조형물인데요. 2011년 8월 4일 102년이 지난 오늘 12인을 기억하다. 이 네모난 돌 위에는 안중근 의사의 단지한 그 수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 거뭇거뭇한 거는 이게 저 비가 와서 지금 이제 이 빗방울이 그 맺혀 있는 거네요. 자, 그리고 저 정면. 아, 잠깐만요. 이 바닥은 네, 여기 199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 한 마디가 10년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네, 여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1980년, 70년, 1960년, 1950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0년, 1930년, 1920년, 1910년 그리고 누군가가 가지고 큰 꽃다발이 이 돌기둥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참 고맙네요. 그리고 이 커다란 돌기둥 한복판에도 바로 안중근 의사의 왼손 수인이 찍혀 있습니다. 네, 이 이토 히로부미의 그 15가지 그 죄를 그 상징하는 돌 15개 돌 가운데 제가 지금 하나를 깔고 앉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안중근 의사가 그 단지를 할 때부터 이미 이제 이토를 처단하려고 생각을 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십니다만은 이 단지 동맹이라는 것은 이 동의 단지회라는 것을 이제 결성을 했다는 거죠. 이미 이제 안중근 의사는 1908년에 동의회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동의회의 아주 그 핵심 인물로 활동을 했습니다. 동의회 의병의 우영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1908년 7월 8월에 이제 국내 진공 작전을 펼쳤죠. 초기에는 그 일본 군들을 많이 격파하고 전승을 세웠습니다만은 나중에는 결국 이제 뭐 수적인 열세랄까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에 그 독립 투쟁, 의병 투쟁의 열기가 좀 많이 좀 수그러들었다 그러죠. 그렇지만은 안중근 의사는 거기서 이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다시금 자기 자신을 좀 추스리고 그리고 이 의병 투쟁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을 이제 고조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무명지를 자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 하얼빈으로 이제 이토가 온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내가 그러면 이토를 처단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단지의 그 목적이 이토 처단이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이토 처단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자 지금 저 길 끝이 이제 크라스키노고요. 이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핫산 두만강 인근에 있는 핫산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단지 동맹비는 바로 이 길가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찾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